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도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로부터 첫 번째 갱고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클러스트와 인포테인먼트로부터 각각의 갱고장이 날라왔습니다. 클러스트에서는 빨간 갱고장, 인포테인먼트에서는 문서가 날라왔습니다. 자세히 쳐다보니 바로 연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상시에 늘 넉넉하게 휘발유를 주입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메시지는 거의 지금 차량을 출고받아서 4,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받은 갱고장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메시지는 연료가 바닥에 가있고 주행거리가 65km 정도 남았을 때 정확하게 브레이크장에서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참고로 연료를 가득 채우면 50리터 정도 들어가며 금액상으로 한 8만원, 총주행거리는 600km 정도 되겠습니다. 나가야 하는 시간이 촉박해서 지금 바로 주유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넉넉하게 주유를 해서 다니는 스타일이었는데 마침 갱고장을 받는 순간에 아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물론 65kg라고 되어 있지만 기름에 오히려 금은 바닥에 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한 20km 정도 더 달리고 시간이 흘렀어야 나중에 주유를 하게 됩니다. 주유를 하기 이전에 투싼은 이렇게 운전자에게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 알림을 줍니다. 주유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변의 현황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부터 쭉 해서 나열을 해줍니다. 이 공지를 통해서 쉽게 기름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셀프로 주유를 하는 법을 직접 보여드리고 오늘 갱고장이 날라온 것은 65k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저런 갱고장이 날라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직접 셀프 주유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유구를 열고 주유할 기름을 선택을 해서 가솔린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득 채우겠습니다. 주유 금액이나 주유량을 선택하여 주세요. 리터를 정하지 않고 금액을 정하지 않고 그냥 풀 가득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끝자리 1원이 나오는 형태로 해서 주유를 하다 보니까 거의 48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금액으로는 한 7만 6천원 정도 됐습니다. 아마 투싼이 가득 기름을 채우면은 50리터 정도 들어가고 금액상으로는 8만원 정도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름으로 600km 정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의 갱고장을 받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투싼은 운전자에게 상황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줍니다. 그렇게 이 운전자는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한 대처 과정이 마지막에 보여드린 주유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도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으로부터 첫 번째 갱고장 받은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